네, 일단 네. 지금 뭐 연기자분들이 뭐 저에 대한 말씀을 막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까 뭐 인터뷰 영상에 제가 뭐 황정민 선배 없었으면 이 영화 뭐 못할 뻔했다라고 한 것이 황 선배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영화에 담겨진 그 모든 배우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뭘 어느 순간에는 배우들이 자기들이 실제 그 군함도 아닌 징용자들이 돼서 별다른 디렉션이 없어도 너무 잘 해줬어요.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자부합니다. 그 우리 영화 보시면 그 백그라운드에 저 끝에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연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심지어 이렇게 그 보조 출연을 하는 아주 작은 역할의 연기자들 마저도 몰입해서 할 수 있었다는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희들 그런 얘기들을 가끔 했습니다.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면 숙소로 가지 않냐 뭐를 먹기라도 하지 않냐 실제 증용원분들은 어땠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 있어서만큼은 아, 이 영화 힘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뭐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멘트를 하겠는데 이 영화만큼은 제가 힘들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.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이렇게 싫은 내색 안 해주고 같이 함께해준 배우들 모두에게 특히 여기 계신 연기자분들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. 네. 자, 존경을 표해 주셨고요. 배우를